어제는 많이 못 들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네요. 저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잘 이해하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가 많이 촌스럽잖아요. 법률가가 만들었는데 제가 직접 만들었더니 이 모양인데요. 약간 내용에 좀 중심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일반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오늘 이 법률 자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법을 잘 아시거나 아니면 그것은 뭐 다른 분들이 하실 분들이 여기 모여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어 어떤 것들이 고민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픽처를 보여드리는데 좀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율보험 그걸 혁신가들의 보험이라고 들었는데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엔지니어를 희망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뭐 이런 꿈이 있는데 그것이 요즘 와서 보니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저도 지금 다시 젊은이라면 시작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런 젊은이들을 돕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테크기업과 굉장히 친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에게 직접 이메일이 오는 법률 상담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페이지가 개설되게 된 것은 재작년 11월 말에 제가 윤정욱 센터장님을 찾아가서 법률 지원을 해드리겠다라고 요청해서 흔쾌히 받아주셔서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재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5개 회사를 도와드렸습니다. 서울 공무원으로서 이제 전문의 없이 2회 법률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가급적 짧지만 명확한 답이 드리도록 돌아가도록 노력을 했고 크게 이번에 105개 케이스를 분석을 해보니까 아래와인 같은 이런 분야로 갔는데 이제 회사 자체의 운영에 관한 질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설립할 때 공동 창업자들 간의 어떤 지분이라든지 뭐 동업계약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아직 설립 관련 법률들, 그리고 특수한 분야는 인허가 관련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임금 문제라든지 개발자들에 대한 대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비유의 정보를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어떤 인사나 노무 이슈가 크지 않은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율이 많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서비스 내용에 관해서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문제, 영업비밀 문제 그리고 그 자기들이 만든 상품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상당히 적법하게 유통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엄격한 거 알고 계시죠. 역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가 컸고요. 특히 데이터베이스를 동의 없이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 모델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대부분 이제 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핀테크를 꿈꾸는 기업들도 많았는데 핀테크 역시 규제가 굉장히 심한 곳이어서 이제 질문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저기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 홈페이지까지 와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고요. 기타 또 많은 분야를 차지하는 것이 있어서 이쪽 앞쪽 회사 카테고리 기업법 카테고리에서는 빼서 따라오고 하던데 역시 투자계약, 동업계약 이렇게 다른 협력업체들과의 계약과 같은 외부와의 계약에 관한 이슈에 대한 질문 그래서 크게 그 중에서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슈 중심으로 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린 대로 우리 멘토님들께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 회사의 경영과 관련해서 이제 인수합병 그리고 스톡옵션 등 주식을 활용한 인재 유치 확보만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요. 그리고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중국 현지 법률과 함께 합작 기업을 국내 여러 컨소시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 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들, 비밀 유지 약정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또 흔한 질문이었는데 질문 카테고리 중에서는 이게 많았는데요. 이직을 급여를 주식으로 지급하느냐 역시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개발자를 유치하고 싶은 분이 임금 미지급이 발생했고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단체 협상을 체결해서 단체 협약으로 있는데 미리 협약을 해봐야 되지 이미 미지급이 발생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하면은 불법 이슈는 피할 수 없다는 건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 분야에 대한 법적 규제 이슈가 역시 가장 중요한데요. BM이 적법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고 투자자들도 투자를 하고 엑시트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지하는 분야가 아닌지, 어떤 법적 처벌은 과연 어느 정도 큰지, 그리고 그걸 줄이기 위한 사업적 장치, 비즈니스 모델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주로 전문해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유명한 버스 구매 조합이라고 해서 어떤 현지 하시는데, 제가 소개 무료로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용하는 식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주문형 버스의 운송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역시 현행법을 체크해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법문을 그대로 읽어가지고 답을 예스노로 주시는 분 굉장히 쉽고요. 이런 스타트업의 법률 문제에서는 기존의 현행법이 특히 오토의 영역에서는 이미 불법으로 판정되어 굉장히 쉬운 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을 잘 보고 그리고 거기서 틈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유권 해석이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하는 이런 이제 기관에 대한 대기관적인 어프로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논리가 제대로 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접근해가지고는 공무원들을 설득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어제도 펜테크 기업 한 분하고 같이 아침 근무조정식을 해서 규제기업 풀어주는 그런 회의를 열어주는데 상대방이 방송통신위원회였어요. 두 시간 동안 함께 설전을 벌이고 여기에 내려왔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서 이런 논리가 일단 제대로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은 어느 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시각,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시각을 가지고 함께 접근해서 고민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줄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잘 아시지만 플랫폼이라는 건 중개 알선 행위지 않습니까? 그런 플랫폼들인데 그러다 보면 대표적으로 걸리는 것들이 또 이런 알선에 관한 여러 규제들인데 그중에 인력을 소개하는 것은 잘 아시는 파견근로자법이나 직업안정법 같은 규제가 많습니다. 그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것들은 참 해결이 어렵고 그리고 특히 부가가치세 문제 이런 것도 현재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규제 해소가 많이 필요한 문제이고요. 역시 화물 이쪽도 마찬가지로 물류 쪽도 알선에 관해서 굉장히 규제가 많죠. 그렇지만 이것도 그래서 알선은 유료 알선이라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결해서 여러 가지 해법들을 함께 이제 스타트업들하고 함께 고민해 보는 건데 메이저 기업이라면 광고를 유치하고 무상으로 플랫폼을 제공한 다음에 광고비로 운영을 할 수 있지만 네이버 다음 같은 경우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거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익을 내야지만 투자 시리즈도 다음으로 나갈 수 있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많이 풀어줘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어요. 스스로의 지식재산권도 보호해야 되지만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면 그거는 언젠가는 그 리스크가 커져서 사업 모델이 중단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터넷에 흔히 있는데 뭐 무슨 무슨 캐스트라는 서비스도 있는 사람이 있지만 타인의 콘텐츠를 이용해서 특히 그것이 저작권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저작권을 금지하는지 국제를 금지하는 지역은 불분명한 경우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건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기도 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이제 메타 서비스라는 것은 이런 크롤링을 통해서 정보를 가져와가지고 처리를 하는 서비스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제가 가진 것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인 만큼 그런 리스크도 큽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그런 데이터 속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가 불법 수집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타인의 어떤 비밀을 침해하는 부정 접속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상대방 회사들이 이쪽 IP 주소에 접속을 차단해버린다면 서비스 모델의 영향이 갑자기 중단되어버릴 수 있는 이런 리스크들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명확하게 규제가 있지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현명한 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스타트업 생태에서 법률 이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시대를 이제 오토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토 시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법률이라는 것을 무기로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법률 전쟁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도기일 수 있지만 또는 영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이라는 것은 의회를 통과한 법이 법률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기득권을 가진 쪽에 이익에 맞게 맞춰져 있지 다음에 커나갈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은 거의 없습니다. 뭐 창업육성법 같은 그런 법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피지컬 마켓의 선전자들이 이 디지털 마켓의 혁신 리더를 향해서 계속 법을 무기로 분석하고 있고
그것을 수거하는 쪽으로 피지컬 마켓에 비해서는 전문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혁신가들은 결국 이 법률을 통해서 전쟁을 벌이고 이것을 위한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비협적 적합성 문제라든지 또는 투자 유치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법률적인 많은 문제가 돼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는 플랫폼 사업, 오토 산업 이런 쪽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기존의 기득권자들 또는 건물의 수호자들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송 분야에서도 그렇고요, 자동차 매매에서도 그렇고요, 핀테크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 있어서 적절한 법률 지원을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전체적으로 이끌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규제가 많지 않은 미국과 중국의 이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과 결합을 해서 엄청나게 훌륭한 스타트업들을 키우고 있는 것을 정말 법률가로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상황을 소개를 좀 해보면,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디지털 규제 혁신과 이런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한국부처 자문이나 여러 가지 특수나 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나 인터넷 기업들을 많이 보면서 이런 규제 혁신을 하는 것이 결국 생태계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래야 저희 사람들이 클라이언트도 생기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 IT 법률가라든지 또 로스쿨을 지망하는 대학생들이 활동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국민자원 스타트업 얼라인 홈페이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지원하고 있고요. 저도 이쪽에 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법률적인 역량을 통해서 우선 스타트업들에게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혁신센터들과 직무원 등의 연결을 그리고 벤처기업협회 기술부라든지 분쟁조정 위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이 질문 남겨주신 분께서 법조계 쪽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 스타트업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지, 또 변호사님께서 네. 하도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였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률은 굉장히 좀 더딘 분야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법률가들이 나서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 IT 산업을 이용하는 것에 굉장히 늦어서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아직도 활발해 있어요. 웨스트로나 렉시스 같은 것이 있는 결국 법률 규비 정도에 불과하지, 이제 비즈니스 자체를 이렇게 응용기능까지 활용하는 단계는 아직 가 있지 않고요. 물론 훌륭한 소송 케이스 매니지먼트 툴들은 있습니다만, 그건 그냥 기업의 그룹웨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절대 그것보다 앞서 있지 않거든요. 그 뒤집어 말씀드리면 블루오션, 그리고 법률은 만인의 공통 소비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성은 굉장히 높고, 또 상대적 법률가들에서 비용은 굉장히 높은데 아직은 이렇게 테크 산업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게다가 인공지능까지 결합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가장 잘 진보했다고 하는 게 미국 피스컬로티인데, 제가 피스컬로티의 팀원 대표를 초대해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함께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미국 법률안을 통과 결과를 예측하는 서비스 정도거든요. 리걸 스타트업에 대해서 특히 인공지능 시대와 연결되어서는 굉장히 희망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도 함께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G3 파트너스의 나이산 밀라드 대표님께서 스타트업에 꼭